이선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재빨리 마루 위를 바라보았다. 마루 위에 바로 이선비가 훔치려다 울타리 구멍에 그냥 두고 왔던 그 쌀자루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던 이선비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분명 이웃집 김씨가 방에 있다가 쌀을 도둑질하러 온 이선비를 미리 알아보고는 그냥 도둑질에 가라고 방치해 두었다가 울타리 구멍으로 그 무거운 쌀자루를 휘 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밀어주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이선비가 그 쌀자루를 차마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자 김씨가 그 쌀자루를 직접 짊어다가 마루에 갖다 주었던 것이었다. 이선비가 이웃집 농부 김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니 그 쌀자루를 그냥 받을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긴 이선비 입장에서는 자신이 도둑질하려 했던 쌀자루를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대로 가져다 주며 물리지도 못할 일이었고 또 찾아가 뭐라고 궁색하게 변명을 할 처지도 못 되었다. 이선비 스스로에게는 몹시 창피한 일이었으나 김씨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생각해보면 무어라 말을 할수 없을 만큼 한량없이 고마웠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일은 오직 이선비와 김씨 단 둘만이 아는 것으로 묵묵히 지나가 버렸다. 농부 김씨는 제 아내나 아들 딸에게도 일체 이선비가 쌀을 훔치러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은 이선비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대로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다. 농부 김씨 집으로 창을 든 포졸 대여섯이 사납게 들이닥쳤다. 이놈!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수염이 검게 난 포졸이 김씨 방문 앞에서 소리쳤다. 마침 점심을 먹고 식구대로 논에 나가 벼를 베려던 김씨가 그 소리에 놀라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김씨 집 마당에 창과 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김씨가 깜짝 놀라 말했다. 이놈! 어제 내놈 집에 들려간 다라실에 사는 유천만이가 강가 나루 산속에서 칼을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게 내놈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수염이 검게 난 그중 대장인 듯 보이는 포졸이 김씨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사옵니다. 순간 김씨는 온몸을 바르르 떨며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거짓말 마라. 어서 저놈을 포박하여 관과로 끌고 가라. 옛! 포졸들이 와루로 달려들어 김씨를 사정없이 올가묶었다. 아이고 나리,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김씨는 붙들린 채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 이게 뭔 일이요? 김씨 아내가 백지찬처럼 허옇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뭔 일이다요? 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씨 아들이 포졸들을 붙잡고 애원했다. 어서 썩 물러가라. 살인범은 중죄인이다. 어서 관과로 압송하라. 대장으로 보이는 포졸이 소리쳤다. 포졸들이 김씨를 앞세우고 관과로 끌고 갔다. 그 뒤를 김씨의 아내며 젊은 아들과 딸들이 따르며 울부짖었다. 김씨는 그날 관과로 압송되어 살인 흉악범으로 칼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다. 옥에 갇힌 김씨는 어제 아침 집에 들르러 온 다라실에 사는 유천만을 떠올렸다.
유천만은 김씨와 친구 사이였는데 간간이 김씨에게 들려 소를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우시장의 소장사였다. 마침 어제는 이웃 마을에 소를 사러 왔다가 김씨 집에 들려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늦게 집으로 간다고 갔던 것이다. 그런데 강가 나루 산 언저리에서 누군가에게 칼에 가슴을 찔려 죽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니 김씨는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졸지의 소장사 유천만을 죽인 흉악 살인범이 된 김씨는 한잠도 못 이루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감옥에서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다. 자신이 흉악한 살인자가 되어 관에 잡혀 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떨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